푸른 봄, 드디어 그를 찾아 나선다. 지금이 아니면 찾지 못하겠지. 지금이야말로 기회야. 찾았다, 내 사랑. 도다리가 좋다. 특히나 봄에 먹는 도다리가 제맛이죠. 지금이 딱 제철인 도다리와 영양도 최고 도다리 쑥국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도다리 한 접시 하실래예? 봄이 왔네요. 네, 여러분은 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바로 봄 도다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봄 도다리 잡으러 저기죠, 바다 끝으로 가볼 겁니다. 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일단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도다리 만선을 위해서 출발! 오, 잠시만요. 아, 출발한다. 출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바다를 가로지르며 출발해봅니다. 선생님, 저희 도다리 잡으러 어디 가는 겁니까? 거제 이수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배들이. 아, 그래요? 거제 이수도, 그럼 거기가 오늘은 포인트예요? 예, 첫 포인트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도다리는 봄에만 잡히는 거예요? 1년 내내 잡히는데 봄 도다리가 제일 맛이 좋으니까 양도 많고 잡히는데. 저 오늘 배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설렙니다. 거제 이수도까지 운항 잘 해주십시오, 캐치! 예. 캐치 파이팅! 도다리가 잘 잡힌다는 그 포인트로 가는 도중 낚시 고수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낚시 좋아하세요? 자주 가죠.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봄 도다리 오늘 잡으러 온 거잖아요. 네. 봄 도다리는 몇 번째 잡아오시는 거예요? 매년 3월 달에는 매년 가요. 매년? 네. 몇 년 되셨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우와! 그러면 저 조금 있다가 봄 도다리 잡아야 되거든요. 네. 도다리 잘 잡는 꿀팁! 꿀팁? 일단 많이 흔들어야 돼. 고배질이라 그러죠. 네. 예, 많이 흔들어줘야 도다리가 호기심이 많아. 밑에 진흙에 살거든요. 네. 뻘밭에. 네. 그러다 보니까 뻘을 흔들면은 네. 이게 피잖아요, 애들이. 그쵸. 그거를 보고 애들이 덤벼요. 아, 호기심이 많아서. 예. 낚시 고수에게 얻은 꿀팁을 가지고 드디어 봄 도다리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와, 일단 잠시 이거 체비하는 거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낚싯대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연날리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선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와주셔야겠는데? 선장님! 우리 원래 낚싯대는 되게 길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는 게 낚싯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낚싯대가 좀 다르네요? 줄낚시라고. 네. 도다리는 줄낚시가 더 빨라요. 손에 감이 오니까. 이렇게 줄낚시는 손에 전해지는 감각으로 도다리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감각하면 또 저거든요. 잡혔다. 잠시만. 근데 너무 무거워. 잠시만. 장난치마. 제가 미역을 낚았습니다. 열받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겠죠. 아직 포기하긴 이르거든요. 낚시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입질이 언제 오든지 잘 아시는 것 자체가 진짜 고수다. 좀 무거워. 와, 진짜 처음 왔다. 우와! 저 잠깐 올랐어. 올렸어. 야, 나 어떡해. 우와, 처음 했어. 우와, 이거 어떡해. 선장님, 캡틴! 야, 이거 어떡해. 얘가 도다리예요? 어떡해. 여러분, 제가 도다리를 낚았습니다. 안녕. 낚시로 좀 전향을 해야겠네, 또 직업을 또. 이렇게 또 도다리를 낚았습니다. 제가 하나 낚았잖아요. 근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져가지고 낚시 친구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혼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 마리요. 오케이, 찾았다. 이분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저랑 내기 한번 하실래요? 좀 많이 잡는 사람, 지는 사람 회 뺏어 먹기. 네. 오케이. 애매하네. 진짜 오는 건가 마는 건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그런데 대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도다리를 낚으시더라고요. 꼭 내기하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 수 없습니다. 입질이 슬슬 오는데요. 잡았다! 어떡해! 오케이! 저도 한 마리 잡고 더블로 가! 성공!
이제 저희 다 잡았는데 이제 우리 비교해 볼까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뭐래? 일로 와보세요. 두 마리. 자, 여러분 지금 저 보시고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도다리 대짜랑 그 다음에 중짜. 맞죠?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마리.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손이 너무 더러워서 하기 싫대. 여튼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봄 도다리 성공! 자, 이제 도다리를 잡아가지고 배에서 바로 회를 쳐주신다고 하거든요. 어떤 맛일지 봄 도다리 맛 굉장히 궁금합니다. 갓 잡은 봄 도다리 배 위에서 손질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 선장님의 현란한 칼질과 함께 더 쫀득쫀득 맛있어 보이는 도다리들. 과연 그 맛은요? 쫀득쫀득하고 왜 봄 도다리다 봄 도다리다 하는지 알겠는 게 살이 탱글탱글하고 진짜 통통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고소하면서도 달달합니다. 이야, 이거 너무 맛있어. 네, 이렇게 도다리 본연의 손맛 그리고 본연의 맛까지 싹 다 먹어 드디어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다리 먹으면서 왜 도다리 쑥국은 안 먹지 하셨죠? 네, 지금 먹으러 갑니다. 봄 도다리 쑥국 맛보러 출발!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사장님 새벽부터 해가지고 도다리를 제 손으로 잡고 왔거든요. 아니 근데 회로도 진짜 맛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다리 쑥국 여기가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혹시 도다리 쑥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음식 그 첫 번째는 바로 도다리 쑥국이죠. 지금 이때 딱 먹어줘야 하는데요. 네, 봄 도다리와 봄 쑥이 만났습니다. 도다리 쑥국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대로 된 쫙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이건 다시는 육수를 4시간 이상 끓인 육수인데 여기다 무랑 파를 먼저 넣어요. 채소 다음 오늘의 주인공 도다리 넣어주고 보글보글 시원하게 끓여주면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사실은 도다리 쑥국이라 하면 딱 봄에 먹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봄에 도다리 쑥국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가요? 많으시죠. 쑥국 때문에 봄을 느끼고 쑥향이 봄을 가져오듯이 봄을 같이 완전히 만끽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드디어 봄 도다리 쑥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글보글 끓일 때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향이! 어유, 이 소소한 게 국물부터. 어우! 오늘 제가 낚시하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게 살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국물이 소소하면서 그 쑥향이 이렇게 막 은은하게 나는 게 와. 들깨가루까지 넣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봄에 목이 좀 칼칼하거나 좀 피곤하다 느껴지면은 진짜 봄 도다리 쑥국 먹으러 오면 진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봄바다에서 잡은 도다리와 봄 기운 가득 풍기는 도다리 쑥국까지 정말 봄이 왔음을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팔딱팔딱 뛰는 도다리처럼 행복한 3월 보내세요. 이제는 우리의 봄을 되찾아야 할 때. 지금 먹으면 딱 맛있는 봄 도다리와 도다리 쑥국으로 설레는 봄 보내세요.